하프인저 노트입니다. 20, 30대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매듭법인데요. 포멀하면서도 매듭이 슬림해지기 때문에 젊고 클래식한 느낌입니다. 대검과 소검, 액자로 교차해 주시고요. 하프인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을 뒤에서 앞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액자로 보여주시고, 이 대검을 뒤에서 앞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. 앞으로 돌려주신 후에 이 안에 있는 이 돌아가지 않게끔 이 대검을 엄지와 엄지로 잘 고정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반대편 손으로 이 대검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반대로 잡아주셔서 앞으로 한 바퀴 다시 한번 빼주시면 딤플을 빼실 때는 완성 전에 노트가 완성 전에 가운데 손가락을 넣고 빼주시면 좋고요.